뭐지? 네, 죄송합니다. 네 개의 팀이 속해 있어요. 일단은 뭐 한 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콜롬비아! 콜롬비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아,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펠레 하면 생각나는 게 콜롬비아예요. 예, 많은 분들이 펠레 하면은 브라질을 생각하지만, 펠레 하면 콜롬비아입니다. 왜 콜롬비아냐? 94년 월드컵 때 펠레가 콜롬비아가 우승할 거다 이랬어요. 94년 미국 월드컵 때 펠레가 콜롬비아가 지금 세계 최고다, 우승할 거다 막 찬양을 했어요. 그 당시 콜롬비아를. 하지만 그 당시 콜롬비아는 16강에서 꼴찌로 16강 탈락을 했습니다. 아, 16강이 아니죠. 조별리그에서. 네, 32강에서 꼴찌로 탈락했어요. 네, 16강이 아니라 조별리그에서 꼴찌로 탈락했습니다. 예, 32강에서 꼴찌로 탈락했어요. 그때 이게 펠레 어떻게 보면 가장 저주 오브 더 저주. 예, 저주 중에 최고의 저주. 아, 당시 24강인가요? 아무튼. 예, 거기서 탈락을 해서, 조별리그에서 탈락을 했다는 거. 콜롬비아가 굉장히 이렇게 들어보면은 강할 것 같지만 실제로 콜롬비아는 월드컵에서 가장 높이 오른 게 16강이에요. 아, 16강밖에 못 올라왔고요. 제대로 조사 좀 하소. 죄송합니다. 조사 열심히 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다음 주에는 조사 못할 것 같아서 뭐 당군의 오프사이드 뭐 폐지하든가 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콜롬비아가 일단 16강에 올라왔고요. 최고로 올라간 게 16강이에요. 최고로 올라간 게 16강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월드컵에는 총 다섯 번 올라갔어요. 월드컵은 총 5번을 진출했고, 이번에 남미 최종 예선에는 2위로, 9승 3무 4패라는 성적으로 월드컵 본선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최근 성적을 보면, 98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16강 못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2년 월드컵 본선 진출 실패, 2006년 본선 진출 실패, 2010년 본선 진출 실패. 무슨 말이냐? 98년 월드컵 이후로 16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 오른 거예요. 16년 만에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콜롬비아는. 그리고 콜롬비아는 이번에 뭐 조별리그도 조별리그지만 16강, 8강에 올라갔을 때도 문제예요. 왜 문제냐? 만약에 콜롬비아가 16강에 올라가면 D조랑 붙는데, D조가 이탈리아, 우루과이, 잉글랜드, 코스타리카까지 죽음의 조라고 펼쳐지는 이 D조고, 그리고 만에 하나 거기를 꺾고, 만에 하나 그것을 꺾고 8강에 올라가도, 거기에서 8강에 올라가도 브라질과 맞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많은 전문가들은 콜롬비아는 잘해야 8강 정도다 라고 일단은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지만 콜롬비아도 물론 강점이 있습니다. 공격력이 일단 뛰어나요. 예선에서 아르헨티나, 칠레에 이어서 남미에서 득점 3위를 기록했고요. 뭐 주요 선수로는 마르티네즈, 바카, 구티에레즈, 제임스 로드리게스, 마리오 에페지 등이 있어요. 핵심 선수인 팔카오 선수가 이번 최종 명단에서 제외가 됐죠. 부상으로 아쉽게도 제외가 됐고, 이 팔카오 선수가 어떤 대인배스러운 그런 또 멘트를 언론에 그 얘기를 나누면, 사실은 팔카오 선수는 또 많은 선수들이 또 좋아하는, 뭐 많은 팬들도 그런 선수긴 한데, 어떤 그 자기를 부상을 입혔던 그 선수가 굉장히 비난받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언론을 통해서 괴로워할 거 없다, 단지 그 일은 축구장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었다, 이렇게 또 대인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단은 뭐 많은 팬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모습을 가져줬고, 어쨌든 뭐 팔카오 선수는 지상 최고의, 인간계 최고의 스트라이커 라는 별칭이 있죠. 인간계 최고의 스트라이커 중에 한 명이었는데, 아쉽게도 이번 월드컵에서는
보실 수가 없게 됐습니다. 아, 그 지금 뭐 차범근 얘기를 하시는데 차범근 선수도 예전에 한번 그렇게 부상을 당해서 척추 쪽이 다쳤죠. 분데스리가에서. 그때는 그게 굉장한 이슈가 돼가지고 그때 뭐그 독일내 차범근 선수 독일내에 있는 그 축구 관련 프로그램에도 선수들과 같이 나가서 그거에 관련된 인터뷰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 좀뭐 방지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차범근 부상 이후로 분데스리가 내에서는 이런 어떤 위험한 플레이에 대한 어떤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뭐 그랬죠. 그래서 뭐 자기를 부상 입혔던 선수를 뭐 고소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대인배스러운 모습을 또 하기도 했었죠.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일단 감독이 근데 좀 믿을 만한 감독이에요. 예. 일단은 뭐 믿을 만한 감독인데 호세 페게르만이라는 감독인데 아르헨티나 20세 이하 그 대표팀을 이끌고 세 번이나 우승했던 경력이 있고 굉장히 짜임새 있는 공격 축구를 구사하는 선수로 아 감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일단 뭐 특징이라고 하면 공격을 굉장히 다양하게 펼칠 수 있는 공격 자원들이 풍부하다. 그리고 뭐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그 수비수들이 약간 뭐 늙었다. 노쇠화 이런 말들은 좀 그렇고 그러니까 늙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늙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 그리고 그리스 콜롬비아에서 그리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하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나요? 네, 그리스 하면 역시 그리스 신화죠. 네, 재밌게 보시고요. 자, 그리스 그리스는 사실상 월드컵과는 큰 인연이 없어요. 그리스는 월드컵에서 가장 좋은 성적이 본선 진출입니다. 16강에도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는 한 번도 16강에 올라간 적이 없어요. 월드컵도 세 번밖에 못 올라갔습니다. 이번 조별 예선에서는 그래도 8승 1무 1패라는 좋은 성적으로 일단은 월드컵 티켓을 거머쥐었고요. 그리스 하면 생각나는 거 역시 04년도 예. 유로 대회를 우승했었죠. 리즈 시절. 그때 깜짝 우승했었죠. 예, 유로 2004때 깜짝 우승했었고요. 우리나라와도 인연이 있습니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 우리나라 한조였죠. 아르헨티나, 한국과 한조였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16강을 가고 아르헨티나 16강 가고 그리스 탈락. 예, 이렇게 됐었죠. 그리스의 특징하면은 수비가 좋아요. 네, 그리스는 수비가 좋습니다. 그리스 수비가 좋아서 예선에서도 8승 1무 1패를 기록할 때 10경기에서 4골밖에 안 먹혔습니다. 굉장히 탄탄한 수비를 자랑하고, 핵심 선수로는 역시 소크라티스 파파스타 소플러스라는 수비수가 있어요. 이 선수가 어떻게 보면 수비의 핵심 선수 중에 한 명이고, 그리고 소크라테스 아니고 소크라티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이 그리스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역습이주 그리고 한 골을 넣었을 때 잠그는 플레이, 잠그는 플레이 뭐 요런 느낌이 있어요. 아무튼 뭐 수비가 굉장히 좋은 팀이다. 하지만 월드컵과는 인연이 없다. 하지만 04년 유로 대회 때 깜짝 우승한 경험은 있다. 한국과의 인연은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 한국과 같은 조였지만 한국에 밀려서 한국과 아르헨티나에 밀려서 16강 올라가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알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코트디부아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트디부아르 뭐 알고 있죠? 여러분들 많이 뭐 아시는 나라예요. 아는 나라고 아프리카 C조 1위로 4승 2무 0패로 월드컵 본선에 올랐고요. 코트디부아르 같은 경우는 월드컵과 인연이 없습니다. 월드컵과 인연이 없어서 코트디부아르도 그리스와 똑같아요. 한 번도 16강에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조별 그 리그에서만 올라갔어요. 최근에 2006년과 2010년에 본선 진출한 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 진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6년 본선이 첫 본선 진출이었고, 2010년이 두 번째, 이번이 세 번째.
월드컵 경험은 이번이 세 번째예요. 3연속 진출입니다. 근데 그게 월드컵에서 전부예요. 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팀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게, 왜 무시하면 안 되느냐? 왜 이 팀이 항상 조별리그에 탈락했냐? 항상 죽음의 조에 있었어요. 이상하게 코트디부아르는 항상 죽음의 조였습니다. 06년 볼까요? 06년 보면 아르헨티나, 네덜란드, 세르비아와 한 조였어요. 그리고 2010년에는 브라질, 포르투갈, 북한과 한 조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약간 운빨이 안 따라줬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가, 이번 C조에 편성이 됐을 때 좀 해볼만한, 사실 이 콜롬비아, 그리스, 코트디부아르, 일본 서로 할만하다고 생각해요. 다.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아요. 사실.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을 조입니다. 그래서 좀 C조가 어떻게 보면은 죽음의 조 아닌 죽음의 조? 죽음의 조는 아닌데 뭔가 서로 좀 비등비등한 사람들과의 싸움이라서 C조는 좀 예측하기 힘들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아무튼 이 코트디부아르는 뭐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있죠. 일단은 뭐, 축구의 신. 디디에 드록바, 드록신. 드록신이, 역시 코트디부아르 하면은 드록신이 떠오르고, 그리고 칼루, 제르비뉴. 공격수들이 일단 빵빵하고, 그리고 뭐 야야투레, 조코라, 그리고 콜루투레, 티오테. 이렇게 또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뭐 야야투레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 시즌 뭐 사실 EPL 최고의 선수라고 말해도 부족함이 없는 선수였죠. 야야투레는 많은 분들이 뭐 수아레즈가 뭐 득점왕을 뭐 차지하긴 했습니다만, 맨시티가 우승을 하고 또 야야투레가 어떻게 보면 공격수가 아닌 미드필더로서 그렇게 많은 득점을 하면서까지 안정적인 어떤 중원을 책임졌다는 면에서 또 다른 전문가들은 야야투레를 EPL 최고의 선수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머리 감았어요. 감았고요. 감았는데 얼굴에 개기름이 많이 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하루에 머리 한 10번씩 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하지만 코트디부아르도 분명히 뭐 단점이 있습니다. 예, 코트디부아르도 분명히 단점이 있는데 어떤 단점이 있느냐? 약간 이거 약간 찌라시. 예. 약간 찌라시 느낌이긴 한데 팀 내 파벌이 존재한다. 예, 팀 내 파벌이 존재한다라는 어떤 약간 좀 뒷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 드멘파와 뚜레파 뭐 이런 느낌이 있긴 있어요. 예, 이거 뭐 정확한 건 아닌데 드멘파와 뚜레파 뭐 이런 느낌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예,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리고 이 코트디부아르는 주전이 빵빵한데 서브들이 조금 애매해. 그러니까 몸소리냐? 주전과 주전이 아닌 선수 간의 실력 차가 이래요,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만약에 야야뚜레가 부상당했어. 야야뚜레가 만약 10이야. 실력이 10이야. 그런 서브만 한 7, 8은 해줘야 되는데 서브로 나오는 애가 5, 4, 3, 막 이렇단 얘기죠. 예. 그니까, 부상당하면 안 돼. 부상당하면 안 돼. 그니까, 북산으로 치면, 만약에 뭐, 북산으로 치면은 뭐, 서태웅이 나가면 최소한 안경 선배가 나와줘야 되는데, 안경 선배가 아니라 무슨 양호열, 뭐, 이런 애들이 나와주니까, 막, 양호열과 친구들, 뭐, 백호 군단, 뭐, 이런 애들이 나온단 얘기야. 그렇지. 오달수, 뭐, 이런, 아, 오달수가 아니라, 이달, 그렇지. 뭐, 그런 애들이 나오니까, 최소한 안경 선배도 나와줘야 되거든. 그래야 뭐, 가끔 인생 3년슛 한번 넣고, 뭐, 이렇게 하잖아. 뭐, 그게 나와줘야 되는데, 뜬금없이 뭐, 유도부, 막, 그 주장이 나오고, 막 이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용팔이 형, 뭐, 이렇게 나오니까. 이용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야, 코트디부아르는. 그래서, 주전들의 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서브들이 노답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 비제 효구님 100개 네, 감사합니다. 저 진짜 효구님이세요? 진짜 효구님이세요? 진짜야? 아씨, 또 효구님
아유, 사랑합니다. 아, 효구님 팬인데. 아유. 아유, 효구님. 아유. 제가 그때 원래 사실은 뭐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제가 뭐 그때 효구님하고 같이 사진 찍고 싶었는데 그때 효구님께서 여자친구분하고 같이 오셔가지고 제가 차마 말을 못 걸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아, 또 효구님이 또 이렇게. 효구님 진짜 좋아하거든요. 예. 나가셨어? 나가신 건 나가신 거고 안 나가셨던 분은 나가신 거고 어쨌든 뭐 감사합니다. 효구님 방송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효구님 방송 많이 보거든요. 어디까지 했죠?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그런 적 없어. 어디까지 했나요? 저 어디까지 했어요? 무슨 얘기까지 했죠? 안경 선배. 아, 안경 선배 얘기까지 했구나. 왜 안경 선배 얘기를 했지? 아, 서브가 노답이다. 그렇지. 서브가 노답이다. 거기까지 얘기를 했고요. 자, 다음. 일본. 야, 잠깐 자막 나가지 마봐. 일본 남았어. 일본. 이제 일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중요하죠. 왜냐면 우리나라는 일본보다만 잘하면 되니까. 근데 일본이 조가 꿀조예요. 내가 보기에도 꿀조 같기도 하다. 일본은 16강에 올라간 게 최고의 기록입니다. 최고의 성적이고 지난 2010년 월드컵 때도 16강에 올라갔습니다. 야, 여기가 꿀이 아니면 어디가 꿀이야? 이게 뭐 꿀조가 아니. 야, 여기가 꿀이지 그럼. 월드컵 32강에서 이게 꿀조 아니면 어디가 꿀조냐? 뭐 A조 가냐? A조? A조 브라질, 크로아티아, 멕시코, 카메룬, B조 스페인, 네덜란드, 칠레, 호주. 그러니까 서로 해볼만 하다는 거지. 와, 됐고. 아무튼 일본 다섯 번이나 월드컵에 진출했고 아시아 B조 1위로 올라갔습니다. 사실상 많은 전문가들은 아시아의 챔피언으로 일본을 꼽습니다. 예, 많은 전문가들은 뭐 세계 유수의 많은 전문가들이나 많은 어떤 도박사들도 아시아의 최고는 일본이라고 칭하는 게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일본 감독도 그 조추첨이 끝난 이후에 이 월드컵 조추첨이 끝난 이후에 자신감을 내비쳤어요. 어떤 말을 했냐? 이번 브라질 월드컵 때 일본 4강에 진출하겠다. 라는 자신감 있는 말을 했습니다. 예, 자케로니 감독이. 4강은 조금 오버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예, 자신감의 소리를 하긴 했는데 아무튼 그랬어요. 그 정도로 자신감이 지금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작년 11월에 네덜란드와 2대2로 비겼어요. 그리고 벨기에로 상대로 3대2로 승리를 가져갔던 그런 또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지금 일본의 이 패스플레이라든지 이 패스플레이라든지 이 조직적인 움직임 이런 것들은 지금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와 있다라는 평가도 사실 있습니다. 예, 정말이에요 이거는. 최근에 조금 뭐 첫 번째 뭐 A매치 평가제 조금 그러긴 했습니다만은 아직 뭐 물이 오르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충분히 잠재력은 있는 그런 팀들이다. 여러분들이 뭐 일본의 주요 선수는 뭐 많이 아시죠? 뭐 혼다나 뭐 가가와신지 뭐 굳이 제가 뭐 언급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친구들 많이 있을 거고 요시다라든지. 그리고 뭐 물론 일본의 약점도 있어요. 약점도 있는데 일단은 압박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상대가 굉장히 타이트한 압박을 펼치는 그런 팀들을 만나면 어떤 그 원터치 패스라 보다는 약간 좀 잦은 패스 미스 요런 게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체력이 좀 후반에 되면 많이 고갈되는 체력적인 문제도 좀 노출이 된다. 뭐 요런 제가 분석한 건 아니에요. 예, 어디서 퍼온 거예요 다. 그런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뭐 어느 축구나 더 약점은 있는데 굳이 약점을 찾자 뭐 그런 것들이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C조로 평가하자면 어느 하나가 강한 팀은 아니에요. 예, 어느 하나가 강한 팀은 아니지만 어느 하나가 약하지도 않다. 이런 게 사실은 이런 조가 오히려 애매할 수 있어. 이런 조가 오히려 전략 짜는 데 되게 애매할 수 있어.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그냥 딱 생각하기에 편하잖아. 어? 벨기에한테 져도 돼. 러시아한테 최소 뭐 비기고 알제리 무조건 잡아야 돼.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콜롬비아, 그리스, 코트디부아르는 누구한테도 지면 안 돼. 누구한테도 지면 안 돼. 왜냐면 다음 경기 이긴다는 보장이 없거든. 그러니까 알제리 잘하지, 잘하는데. 야, 알제리한테 이길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일단 알제리 잘하는 거 아는데, 알제리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일단 생각하기에 벨기에한테는 저도 상관없고, 뭐 이기면 좋겠지만 일단 저도 그래도 그래, 어차피 벨기에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알제리 못 이기면 누구를 이기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인 거지. 그런 거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약간 그런 거 전략적이 힘들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해볼만하다. 이 조는 그냥 4, 그냥 뭐 보통 뭐 1강, 2중, 뭐 1약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그냥 4중. 4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4중이다. 4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C조에 대한 평가는 요 정도로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C조는 4중이다. 콜롬비아, 그리스, 코트디부아르, 일본. 뭐 주목해야 될 선수, 뭐 콜롬비아에서는, 콜롬비아에 주목해야 될 선수는 뭐 팔카우 선수 부상으로 출전 못하고, 하지만 득점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공격 전술을 다양하게 펼칠 수 있다. 마르티네즈, 바카, 쿠티에레즈, 제임스 로드리게스, 마리오 에페즈. 그리고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04년에 인생 뭐 유로 대회 깜짝 우승을 차지하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월드컵과는 큰 인연이 없고 16강에 올라간 적이 없다. 하지만 수비가 굉장히 강력하고 질식 수비라고 불리는 수비를 펼친다. 그래서 10경기에 4골밖에 먹히지 않았다. 팔카우 부상이라고. 그리고 코트디부아르는 뭐 드록바로 대표되는 뭐 그런 나라고 실제로 3연속 월드컵에 진출을 했다. 하지만 최근에 뭐 항상 지난번에는 뭐 죽음의 조에 섞여서 16강에 진출을 못했지만 이번에 해볼만하다. 주요 선수로는 디디에 드록바, 칼로 제르미뉴, 야야뚜로, 조코레, 야야뚜레, 조코레, 콜로투레, 티오테 뭐 이런 선수들이 있다. 하지만 팀내 파벌이 존재하고 그리고 주전과 비주전의 차이가 극심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한국보다 못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네요. 예, C조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저는 잠시 쉬었다가 D조! D조가 사실은 죽음의 조 중에 하나거든요. D조는 우루과이, 코스타리카, 잉글랜드, 이탈리아. 되게 죽음의 조는 아니다. 되게 죽음의 조는 아닌데, 죽음의 조라고 불리고 있는. 되게 죽음의 조는 아니고, 한 조금 죽음의 조. D조. 잠시 쉬었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